안녕하세요. 김홍의 씨 남피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산아래 면목농원에 왔습니다. 염소탕 맛집과 묘목농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주유소 직원들에게 점심을 먹이려고 만들었던 염소식당을 연매출 40억 맛집으로 키워내고 30억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곳을 차리신 박명옥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몇 분의 시행착오 있었어요. 염소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하게 된 게 오늘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여자의 힘으로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늘 마음은 제가 기농을 해야 되겠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초기 투자금하고 이 나무하고 한 30억 투자됐습니다. 산아래 농원 대표 맡고 있는 박명옥입니다. 대구 경산이에요.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언제 대구 경산 쪽에서 했고 학교는 부산에서 졸업했어요. 여기 온 지는 한 30년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주민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향 후배가 뭐 하여튼 이거 주유소를 좀 하도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하게 된 동기였어요. 그때는 정유사에서 거의 100% 융자를 해줬어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하게 된 동기였어요. 이쪽으로 이제 제가 식당을 옮기면서 농원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가정주부였고 아빠가 하는 사업이 기울어져가지고 사실적으로 100만 원 빚을 내갖고 제가 이 성남을 오기 완전 부도가 나가지고 언니가 100만 원 빌려줬어 그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성남 분당을 오게 됐다고. 제일 처음에는 주유소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음식을 시켜오면은 아주 공기가 요만한 거 한창 일할 애들은 그 밥공기 하나 갖고 부족해. 그러면 그 식당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 밥이라도 풍족하게 하자 해갖고 식당을 하게 됐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거쳤어요. 염소가 가기까지는 백반집도 했다가 그 쉽게 말하면 소고기도 해봤다가 보신탕도 해봤다가 몇 분의 시행착오 있었어요. 염소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하게 된 게 오늘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염소를 하실 때 또 반대가 또 있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거는 냄새가 나고요. 일단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염소를 하게 된 동기였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하면 IMF 때. 그때가 다 부도가 나는 시점이고 저는 기름을 못 사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이동차에다가 10드럼 20드럼을 사서 내가 기름을 주유소에 부었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생각만 하기도 싫은 게 그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고 그 중요한 거는 아기들의 어머니잖아. 그죠? 엄마들은 어떤 걸 해도 강해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엄마예요. 엄마의 힘으로. 제가 여자의 힘으로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늘 마음은 제가 기농을 해야 되겠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간절히 간절히 그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첼시 가든도 가고 제가 네덜란드도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 농원을 먼저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일단 여기서 내가 체험을 해갖고 시골로 가야 실패를 안 할 것 같아서 시작이 된 동기였어요. 비닐하우스만 1000평이 넘고 최신식으로 내가 지금 공사를 했어요. 초기 투자금하고 이 나무하고 한 30억 투자됐습니다.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선택인 것에서는 후회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했고 제가 책임을 지어야 되고 제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늘 이쪽에 오면 늘 얘들은 우리한테 말이 없는 대신에 어떤 산소와 공기와 행복을 주는 게 식물이에요. 1차 사업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저는 누구든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시골로 가라고 권할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참 고맙다. 참 당신으로서 행복하다 소리할 때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차 산업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자원은 많지만은 인재들이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지금 이 1차 산업 무궁무진하게 저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농업에 대해서는 누군가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려고 해요. 향후 계획은 이걸 시발점으로 해갖고 기농을 하고 싶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부담 느끼지 말고 언제든지 제가 초심으로서 컨설팅을 해줘갖고 같이 윙윙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신 박명옥 대표님 그리고 산아래 면목농원을 응원하겠습니다. 귀농이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